솔직히 만족 안 됐고. 스펠 블레이드랑 반두, 아니 하운드 마스터가 나왔네요. 사냥꾼 느낌. 스펠 블레이드, 신비 얼음 불 전기. 예, 마검사 느낌인가 보네. 연약? 아, 스펠 블레이드 하고 싶다. 근데 하운드 마스터도 궁금해. 뭔가 소환사 같은 느낌이라. 개 한 마리 데리고 다니네. 일단 해금은 하자. 해금은 하고. 구석으로 해금하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돈 많이 버는 그런 거 없나? 영운석, 그렇지, 이거지. 무조건 얘부터 해야 돼. 경험치, 근데, 딸리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자, 세 번째 캐릭터, 하운드 마스터는, 마이너스 40체력 체력이고, 피해량 개수 15%. 이동속도 개수 마이너스 10%, 이동속도 느려요. 그리고 크리스탈당 추가 체력. 크리스탈당 추가 체력? 크리스탈이 뭐지? 뭐 영혼성 말하는 건가? 그리고 영역계 범위가 증가해요. 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스킬 타입은 혼돈, 자연, 불, 전기, 투사체, 폭탄, 폭파인데 기본 무기가 몰타르샷 이런 거 보니까 총 들고 있고 약간 폭탄 쪽? 그쪽으로 가야 할 듯? 파열? 이쪽? 폭탄? 폭탄은 30회피를 입혀 출혈을 적용한대요. 야, 화상 느낌네 얘도. 뭐 삼삼할 것 같은 느낌인데. 가자! 세 번째 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걔 뭐야? 걔 뭐지? 그냥 능력인데? 걔가 도와주는데? 와, 근데 얘는 진짜 워크 느낌 난다. 워크에 이런 애 있거든요. 그 비행선 타고 다니는데 폭탄 날리는 애 있거든. 고블린도 있고 로봇 고블린도 있고. 이 게임 개발자가 블리자드 팬 아니야? 이 게임 할 때마다 워크3 엄청 땡기네. 워크3 너무 땡기는데? 범위 증가, 불은 운명의 타격, 범위 증가, 범위. 소환수들이 나쁘진 않네? 소환수로도 가도 되겠는데? 소환수 메타 한번 해볼까? 얘들아, 물어! 개 스택은 어떻게 볼 수 있지? 근데 얘는 체력이 60밖에, 마법사보다 더 적네. 네이팜 블래스트. 새로운 폭파 영역 전방 물리. 전방 원뿔 영역에 불을 뿌린대요? 화염방사기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 녹음. 8초에 걸쳐 방어력 감소. 그리고 560. 와, 사기다. 방감. 아, 이렇게. 와, 씨. 약간 속성 공격하는 총잡이 느낌인가? 기본 공격은 기본 공격이다. 네이팜 블래스트 다중 시전 좋아요. 네이팜 좋다. 50% 추가. 네이팜 데미지 세. 아마도. 그리고 깔아두면은 그쪽으로 오면은 약간 맞는 느낌? 영역 좋다. 영역 피해량 개수 40%? 놀랍게도 다 영역임. 그럼 영역으로 가자 지금. 영역 물리로 가야겠다. 총이 물리니까. 여기서
영역이 독성구름. 독성구름 물리네? 아, 폭탄? 폭탄, 폭탄, 폭파. 영역 가자. 독성구름. 아, 이렇게 구름 소환. 빅토르 궁이네. 나쁘지 않은데? 얘 독이 마법인 줄 알았는데 물리 취급하네요. 독은 만들 수 있으니까. 실제로도. 과학 쪽으로 가면 무조건 물린다고. 몰타르샷 데미지 추가 별로인 것 같은데? 범위. 제가 보기엔 몰타르샷 쓰다 버릴 듯? 그냥 구데기야. 네이팜이 지려. 화세. 물리 전방. 전방은 아니고 영역. 물리 영역. 파편 폭탄. 아, 이거 저번에 먹었던 거. 나쁘진 않은데. 먹자. 물리 영역으로 가자. 어, 랩 뭐야. 순간 주위가 산만했네요. 뭐야, 야, 처음 보는 애인데 얘는? 혼돈을 가져오는 알락사즈? 알락시즈? 누구세요? 헛? 아닌가? 처음 보는 거 아닌가? 내가 기억을 잊었나? 방어력 먹어줍시다. 뭐야. 네이팜 블래스트 추가 피해도 좋지만 일단 쿨가. 파편샷, 물리, 폭파, 전방 좋아요. 영역은 아닌데 전방도 나빼드지. 파편샷 8개 투사체를 발사하여 각각 다음에 폭발하여 5개 더 작은 투사체가 된다고. 각각 122피해. 그렇게 막 세진 않다. 운명의 타격 한번 해주고. 운명의 타격은 웬만하면 그냥 먹어주는 게 좋은데? 처형이니까? 쌓이면. 파편 폭탄의 범위. 몰타르샷. 아, 몰타르샷 자꾸 나와. 차라리 파편 폭탄? 아니야. 몰타르샷 먹어주래. 근데 몰타르샷이 불편한 게 가까이 있으면 안 맞아요. 완전 초근접은 못 때려서 떨어지는 것도 지 멋대로 올라가. 오, 노포구축? 물리 소환? 25초 내 위치. 어, 이거 한번 먹어볼까? 노포? 25초 동안 내 위치에 노포를 구축하여 빠르게 가장. 113 약하긴 한데 쿨타임에 11초라 한 두 개씩 소환할 수 있겠네. 타이머 딩글. 피해량 개수 15% 좋아요. 범위 증가 좋아요. 얘는 그럼 최대한 움직이면 안 돼. 네이팜이 좋긴 좋다. 이 좋은 공격들은 딱 그 티가 난다니까. 물리 폭탄 파열. 물파. 전방은 없구나. 물 소환으로 갈까? 전방 버릴까? 난 독성 구름을 일단 빼자. 독성 구름 빼주고. 독성 구름 솔직히 물리 저 그 물리랑 점 뭐라 해야 되지? 영역이었나? 그래서 억지로 넣었음. 폭격 피해량 개수. 아, 왜 이렇게 소환사로 가고 싶지? 분명히 소환사 특화된 캐릭이 있을 텐데. 이 캐릭인가? 아, 이 캐릭 아닌 것 같은데. 소환 특화 캐릭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범위 증가해주고요. 어? 아, 일단 범위 증가해주세요.
범위는 전체 증가니까. 슬로우. 네이팜에 슬로우 부여면은 범위 스킬에 슬로우 부여 은근 잘 어울린다. 폭탄 스킬 타입의 피해량이 다 15% 증가한다고. 폭탄 가자. 얘네 이제 마법은 필요 없어. 폭파 스킬 타입이 네이팜. 범위 추가 개수. 좋아요. 와, 범위 꽤 넓다. 진짜 꽤 넓다. 거의 용암이 센데? 몰타에서 피해라.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 2속 먹어야겠다. 다중시전. 아, 2속? 아, 다중시전. 대시로 피한단 마인드. 폭발 트랩? 물리 폭탄? 물폭? 솔직히 노포 구축 좀 꾸진 듯? 물리 폭탄으로 가자. 노포 버리고요. 소환수는 아닌 듯? 걔들 보이지도 않아. 소환수는 진짜 아니고. 전설적 폭격 스킬 다중시전 추가 60% 확률? 폭격이 뭐뭐 있어. 아, 얘네 폭격 오케이. 나야 떠주면 좋지. 와, 질는데? 쿨가 진짜 질는데? 그냥 녹았는데? 난 얘가 법사보다 더 불마법 같다. 아, 이게 폭격이구나. 아, 얘가 진짜 얘가 오히려 더 마법사 같다. 불마법사. 폭탄 물리 미사일 전방. 폭파? 폭파는 아니야. 폭탄이어야 되는데. 폭파는 저랑 좀. 이동 개수 좋아요. 이속 증가해주고. 폭발 트랩 피해량 개수 2소. 방어력 증가시켜주자. 네이팜 블래스트 다중시전. 어? 폭파 스킬 피해량? 아, 다중시전 있다 하자. 48%면 와씨 네이팜 방금 4번 쏜 것 같은데? 몰타를 피해량 치명타율 증가. 치명타율 몇 프로죠? 10%? 치명타율 좀 올려주고 싶다. 녹음이 지려. 녹음이. 와, 근데 공중에서 폭탄 떨어지는 거 싫어요? 이거 마법 아니야? 마법 수준인데 이거도? 역시 현대 무기가 무섭다. 치매 피해량 개수 오케이. 와, 얘 뽕만 있다. 올라프 뭐야 얘네. 응, 네이팜. 나이스 컷. 디모치 좋아요. 다 보내주면서 싹 다. 어? 전설. 아, 물리. 어? 뭐야, 전체 물리잖아. 물리가 범위가 넓네. 아니, 물리 혹은 마법이니까. 너무 좋고. 피해량 개수 50% 추가? 나이스. 지렸고. 뭐지? 와, 얘 뽕만 지린다. 아니, 적이 불쌍한데? 이 정도면? 아니, 이 게임 하니까 RPG 게임 왜 이렇게 땡기냐? 얼마 전에 스톤샷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뭔가 이런 RPG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 와우가 땡기네요. 와우? 와우 왜 이렇게 땡기냐? 게임하니까. 와우 최신판으로 안 나와주려나? 와우 같은 약간 그런 RPG에 그런 그래픽에 좀 그래픽만 약간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2023년 버전으로 안 나와주려나? 리마스터 버전으로? 와우가 재밌는데 그래픽 때문에 하기 싫어. 네이팜 블래스트 피해량 9. 와. 재앙이다. 재앙이다. 네이팜 스킬 시전 빈도? 좋아요. 거의 네이팜 올인이죠? 녹음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녹음이 데미지가 세가지고. 어, 나왔네. 여성 예언자 키 사이즈. 근데 네이팜 위에 있으면은? 갓! 실화냐, 이거? 어, 최대 체력? 쿨감? 쿨, 최대 체력 한번 먹어볼까? 희귀인데? 쿨감 몇이야, 지금? 쿨감 은근 낮네? 쿨감 늘려줘야겠다. 치명타율 10%! 야스! 아주 좋아요. 이러면 20%. 아! 맞았다. 뭐야 이제 애들도 세잖아. 잠시만 나 힐 실패. 나이스. 힐팩 근처에서 놀자. 아 이게 스킬들이 다 빨개가지고 적의 공격이 안 보여요. 범위 공격이 그냥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돼. 사실 적의 스킬을 보고 피한다기보다는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피해지는 그런 느낌? 걔들 위에 있는 게이지는 뭐지? 피해량 추가했을 30%. 피해량 개수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주긴 해야 되는데. 전체 피해 올려주자. 네이팜 범위가 진짜 지린다. 여태 한 것, 여태 이 게임 하면서 만난 스킬 중에 제일 좋다. 아직 많은 스킬을 못 보긴 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제 스타일의 그런 스킬이네요. 피해량 전체 피해량 한 번 더 올려주고 역병을 울기는 알렉시. 역병 군주 소환 윌리악 아닌가? 피해! 그렇지. 야 네이팜 위에 있으면 알아서 죽어? 네이팜 위에 있으면 그냥 알아서 죽어. 저체온증 느려짐을 중첩할 때마다 치약. 느려짐을 중첩하는 게 있나? 슬로우가 있네. 좋을지도? 근데 에픽은 못 참지. 범위 40%. 오케이. 범위. 에픽은 못 참지. 와, 범위 티 확 나는데? 나왔다, 나왔다. 응, 네이팜. 컷. 엘리트 이렇게 쉽게 잡냐? 이렇게 쉽게 잡네? 아 힐팩 부셔졌다. 이러면은 힐 찾으러 가야 할 듯?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 필요 없어. 아, 체력 한번 늘려줄까? 여유로운데, 데미지는? 뭐야, 왜 피달았지? 야, 이속이 많이 느리다, 얘. 어, 온다, 온다, 온다. 어! 아, 자폭맨들. 왜 피달아낼 때 자폭맨들이 날 때리네. 모든 공격에 10% 확률로 치약? 치약 중첩되나? 나 피해량. 3%인데, 3%면 너무 낮은데. 중첩이 되니까 3%겠지? 실패, 나이스. 체력 회복 해주고. 체력 회복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체력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어, 내 데미지가 은근 약하다? 그러니까 네이팜 원툴이야, 지금 내가. 은근 막 화려한데. 포격도 나쁘진 않긴 하네. 네이팜 거의 원툴이고 녹음 데미지로 죽여야 돼. 애들 피다는 거 보니까. 근데 보스는 잘 잡아. 녹음이 보스는 약간 둔해가지고 이동속도 좋고. 자석 먹고 싶었는데 근데 이속은 못 참았다. 얘가 너무 느리다 캐릭터가. 캐릭터가 너무 느립니다. 아주 느려. 와, 여기 뭐야. 걔들도 열심히 사냥하네, 그래도. 걔들이 몇 마리 잡았는지 나왔으면 좋겠다. 폭탄 피해량 30% 추가해주고 스킬 레벨업까지. 피해량에서 1.8배? 2.8배인가? 뭐야, 불의 현신 가머스? 마지막 공허의 공주가 나왔어. 어딨어? 와, 얘는 진짜 바보다. 얘 사거리가 짧아서 그냥 멀리서 이 공격만 하면 알아서 죽겠다. 피다는 거 봐. 와, 피다는 거 봐. 이게 녹음? 이게 네이팜 블래스트? 갓? 아니 실화냐 이거? 갓! 갓? 이제는 그 해골 그거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법사랑 예 총잡이 한번 해봤습니다. 어, 총잡이가 솔직히 말 법사 솔직히 좀 실망이었고 불마법이 그냥 좀 삼삼했어요. 좀 심심했고. 근데 불마법보다 이게 질네. 네이팜. 네이팜이랑 폭탄들이 오히려 마법보다 더 불만 난다. 폭맛도 있고. 하운드 마스터 캐릭터는 모르겠는데 이 조합 괜찮은데? 네이팜이 지려. 네이팜 데미지가 보스 녹는 거 보셨죠? 그런 재미가 있었고 세 번째 맵까지 한번 클리어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일 납니다. 재미있었다. 아, 유바.